자, 민주당도 윤호중,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요.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100여 명의 의원들이 5.18 기념식에 거의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. 여당과 야당 의원 대부분이 참석을 한 셈이죠. 자,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고 볼수 없었던 처음 연출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. 자,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역사적인 상징적인 자리에 사실 좀 야당의 자격으로 참석한 게 글쎄요, 속내는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.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모습이 연출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이제 뭐 워낙 5.18은 국가 기념일로서 뭐 여야나 뭐 진영을 가르는 게 아닌 정말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뭐 계승할 정신이니까요.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뭐 윤석열 정부의 대거 참여, 참석 이것도 되게 의미 있지만 오히려 5년 전에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막 출범했을 때 5.18을 회상해 보면 저는 그때가 훨씬 더 감동적으로 저한테는 아, 다가왔습니다. 그래요? 예. 우리가 이제 5.18이 항상 그러니까 지난번에 촛불 그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선거가 빨라졌지 않습니까? 그래서 첫 행사가 5.18이 기념식이 돼버린 겁니다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가서 5.18 당시에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 없이 자란 한 여성을 꼭 안아주면서 함께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. 그래서 5.18은 어쨌든 간에 뭐 어느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닌데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. 국민 통합의 의지를 보여줬는데 다만 아직까지도 뭐 국민의힘의 어떤 그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5.18에 대해서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정말 국민 통합으로 가겠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, 국민의힘이 더 이상 5.18을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확실히 종지부를 찍는 그 출발이 오늘 기념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 오늘 기념식이 있기 전한 사흘 전부터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. 전원이 국민의힘 전원이 참석하겠다. 또 이틀 전부터 특별 열차 얘기가 나오고 자,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에서는요, 바로 어제 국민의힘 전원이 5.18 기념식에 참석한다라는 그 내용을 두고 살짝 견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죠. 이제라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기념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. 하지만 대통령의 총동원령으로 억지로 참석하는 듯한 모습이 5.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. 참, 아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. 아까 뭘 하기 전에 걱정들을 많이 해서 그렇지, 아까 그 임을 위한 아, 행진곡도 그럼요. 우리가 왜 그렇게 싸웠나 싶다라고 그러셨잖아요. 저렇게 우려를 했지만 막상 오늘 모이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외려 이 광주 시민들이 더 반기고 또 좋은 의미를 또 부여했다고 하잖아요. 그럼요. 오늘 같은 거는 뭐 총동원령을 내려서 갔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그렇잖아요. 네. 대통령이 이제 첫 행사로서 5.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정신 계승하자 라는 차원에서 우리 갑시다. 그래서 당에서도 그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참석하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정말 좋은 뜻에서 간 것이죠. 이것을 동원해서 갈 리가 있겠습니까? 아무리 뭐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죠. 네. 의사가 있고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간 것이라고 좀 좋게 좀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네. 가지고 또 우리가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. 네. 오늘 이후로는 뭐 그런 쓸데없는 그러니까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더 이상 없고 아까 두 분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. 이제 진짜 이 누구 하나의 전유물이 아닌 5.18 민주화 운동은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서 자리 잡아야 된다. 이 점을 저도 계속 머릿속에 잊지 않겠습니다.